이 유튜브가 확실히 정리가 좀돼 있으니까 좋네요. 이게 저희가 요게 언제 했는 거더라? 2018년 12월 달, 12월 5일 날, 이게 미국의 장기 그리고 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의 단기 그리고 장기 금리에 대한 역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한번 같이 보면, 자, 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게 이제 작년 12월 15일날이었습니다. 그럼 요게 금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단기 금리라고 하고, 중기 금리라고 하고, 장기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요런 단어들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금리가 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요게 이제 3년물 정도까지 이제 단기 금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에 5년물하고 7년물 요런 거를 우리가 중기 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기 금리는 10년물하고 30년물을 장기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요 자료는 지금 2018년 12월 달, 그 12월 15일 자료인데, 이걸 보더라도 이미 이때도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1년물이 2.44거든요. 그죠? 근데 미국의 10년물이 2.443입니다. 결국 이미 단기와 장기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R의 공포, 그게 이미 이슈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물은 이 밴드보다 더 높죠. 한마디로 장기 금리와 역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이제 또 금리인데, 자, 보시면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뭐가 이슈가 되는 거냐? 결국에는 30년물까지도 지금 현재는 1개월물, 여기에 대해서 단기 금리에 대해 역전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10년물은 이미 1년물, 여기까지가 단기 금리라고 했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 자체가 단기가 오히려 더 높게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기, 장기가 더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똑같은 파일 쓰겠습니다. 12월 5일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자, 장기와 단기 금리에 대한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왜 경기 부진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결국에는 위험도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이 이자가 높잖아요. 회사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공채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결국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금리는 높아진다. 자, 이론을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가 높은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높은 거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가 높아지는 개념은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상환율이 낮아진다고 시장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 금리가 원래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는 것은, 아, 시간이 10년 뒤니까 10년 뒤에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높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아, 지금이 경기가 더안 좋아. 지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이자를 줄수 있고 10년 뒤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참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런 금리 역전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2006년도에 금리에 대한 역전이 한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때 곧장 뭐 시장이 팍 빠졌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결국 2006년도에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 오고 말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이 시장이 지금 당장 크게 급하게 빠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에 따른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국에는 트렌드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렌드 매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대형주, 예전에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해서 안전한 종목이 아니다. 왜? 지금 주식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간 내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 있죠. 그런 돈들이 있다면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보다는 현금으로 조금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부터 확 빠진다, 그게 아니고, 금리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는 부진하다. 이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